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행복을 전달하고 있는 라라코리아의 크라운그룹 최연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라라코리아의 라라소닉이란 초음파 기기를 가지고 어떤 체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다 모이셨는데요. 그 체험당 속에서 정말 기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농작물 소각하면서 제 몸에 발등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허벅지 쪽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진단에 온몸에 이제 2도 화상, 3도 화상에서 20에서 29%라는 진단을 그때 당시 이제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날 화상 전문 병원에서 약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제 퇴원할 당시가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사진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초음파 기계를 약 한 두 달 정도를 사용을 해서 찍은 사진이 이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효과를 많이 봤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4월경에 식구가 한 번씩 만나서 저를 갖다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초음파 갖다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이제 안 믿었습니다, 저도. 뭐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걸 왜 해주냐고 그랬는데 받아보라고 자꾸만 이제 권유를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약 한 이제 세, 네 번 정도를 받으니까 여기 이제 화상 쪽이 굉장히 그 땡김이라든지 아니면 통증 같은 게 굉장히 완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 정도면은 한번 제가 뭐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매일매일 한번 해도 이제 괜찮다 싶어서 5월경에 제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5월, 6월 그렇게 이제 두 달 동안을 집중 치료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태가 호전되고 좋아졌습니다. 초음파 치료기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에서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황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예 일을 하면서 그 손이 자주 아팠어요. 조각을 할 때나 뭐 그 흙을 주물룰 때나 보면 그 손가락에 자꾸 통증이 오고 염증이 왔는데 최근 3월경이었어요. 그 밭에 농작물을 정리를 하고 비 오는 날 하다 보니까 어깨하고 손하고 너무 저리고 아팠어요. 근데 그 전에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건초염인데 이거를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데 하면서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후로도 계속 그 손에서 뭐가 잡히는 것들을 놓치면서 도자기도 많이 깼었거든요. 근데 그 밥작물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옥천에 이제 지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들으니까 한번 오셔서 치료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저녁에 3, 4시간 정도 저하고 제 친구를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제가 좀 가뿐한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두세 번을 제가 치료를 해본 결과 이 통증이 없어지고 저림 증상도 없어지고 어깨도 가벼워진 상태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사는 게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올해는 좀 건강한 게 내 삶의 목표다 생각하고 연초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방법을 찾던 중에 라라소닉을 만나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으면서 제 몸 한 대여섯 군데는 지금 좋아진 상태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그 아침 저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제가 발가락이 20대 때 고부라진 게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거의 이렇게 편편하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만 조금 남았는데 그거 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벌써 30년 전 일이었는데 그 정말 이게 펴질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래서 몇 번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관절 같은 게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교육도 더 열심히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있는 여기 빨간 기계 그리고 저희 라라소닉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혹시 병원에 가셨는데도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낫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특별한 질병의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아프고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몸은 혈액순환이나 통증에서 모든 질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셔가지고 완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기계는요 초음파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명으로는 라라소닉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초음파는 원리가 소리적 파동으로 인해서 몸으로 전달이 되고 몸으로 전달돼서 그 부분이 통증이 있는 부분, 아픈 부분, 만약에 염증이나 혈전이나 독소나 이런 부분이 부딪히면서 깨주고 그거를 완화시키면서 도움을 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로 전달했냐면 저희가 보통 이 헤드로 몸을 젤을 발라서 문질러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보시면 외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물이 막 끓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가 막 일어나요. 근데 이 원리는 물을 끓이는 게 아니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자 물분자를 깨주는 거기 때문에 표면이 전혀 뜨겁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 원리는 저희가 1초에 120만 번 두들겨주는 파장이 몸으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 라라소닉은요 소리적 에너지로 전달이 돼서 몸에 있는 안 좋은 부위를 부딪혀서 깨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기계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받은 기준은요 2종 가정용 의료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이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아파서 가는데 아파서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도 몸이 그닥 좋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 또는 병원에선 아파갔는데 의사는 진단명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아파 계속.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 이걸로 가지고 매일 생활 속에 관리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내한테 생활이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리는 파장의 원리로 몸에 통증을 잡아주는 게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라라소닉 초음파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원리로 따지면은 이 파장이 몸이 전달하는 뚫기의 깊이는 어마무시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이따가 체험을 조금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초음파 기기를 이렇게 대고 문질러 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문질러 주는 부위가 만약에 아프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러 주면 통증이 더욱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완화시키고 나서 다른 부위를 찾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안 좋은 부위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과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좀 전에 저희가 체험담을 얘기해 주신 분들처럼 의사들도 어떻게 얘기 못하지만 이걸 쓰시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지신 분들이 많다 하는 만큼이나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초음파 기기가 어떤 원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안 좋은 부분을 정확하게 완화시켜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운동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권유를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밀어가지고 한번 체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매일매일
밥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내 몸을 관리해주면서 도움을 받는다면은 정말 어쩌면은 병원 가서 될 수 없는 부분이 기적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좋아지는 모습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기계에다 젤을 묻혀서 자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도구가 기계도 있어야 되지만 젤이라는 요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젤이 하는 역할은 파장이 몸으로 타고 들어갔을 때 이 기계와 몸이 밀착을 시켜주고 뜨지 않게끔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에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초음파 검사 하나 하는데 젤을 엄청 많이 짜서 몸에다가 배포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전달하기 쉽게 되고 그리고 전달해서 이렇게 뜨는 침을 막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젤을 바르시고 기계를 이렇게 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밀착을 시켜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간단하게 요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정확하게 이상이 없는 부분은 그냥 통과를 해버리고 표면적으로 통증이나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요렇게 빨갛게 떠요. 거기가 정확하게 아픈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종 가정용 의료기라는 거는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전문의들이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이 없고 정보가 없는 분들도 이거를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문질렀을 때 빨갛게 뜨는 부분을 더욱더 심하게 문질러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빨간 부분을 대면 이렇게 지금 고객님이 지금 놀라시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부딪혀서 반사되면서 아프다라는 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많이 안 아플 때까지 문질러 주시면은 통증이 조금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말씀 그대로 이 기계를 정말 장난감 갖고 놀듯이 계속 매일 문질러 주시면은 좀 전에 하상이나 아니면 관절이 안 좋으셔서 되게 고생하신 저희 고객님들도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정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소닉으로 건강 찾으세요.